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에, 면적 S의 제곱미터, 간격 D미터인 팽팡 콘덴스에 전하 Q크롬을 충전했을 때 정전 에너지는 그랬죠? 이건 이제 평이한 문제죠. 우선 에너지를 구하니까 일단 정전 에너지니까 Q가 주어지면 EC분의 Q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전위가 주어지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의 CV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간격과 유전열과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값을 여기에 넣는다면 에너지는 2의 S분의 D의 Q제곱이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분자가 D의 Q제곱을 찾아라. 근데 모두 다 Q제곱이야. 그러면 분모가 2의 에피론 S를 찾아라.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특징을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에, 포아손 및 라플라스 반열식을 유도하는데 관련이 없는 식이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계의 발산식. 전계의 발산식. 이것은 로, 에피론. 진공이라면 뭐 에피론 제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전계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다. 따라서 마이너스 나블라 V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계산할 때 나블라의 2가 되는데 요2 대신에 나블라의 마이너스 나블라 V를 써주면 그것이 로의 에피론 제로다 해서 따라서 나블라 제곱의 V는 얼마? 마이너스 에피론 제로 로. 만약에 유전체 중이라면 에피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포아손의 반열식 때문에 일단은 전계 발산식 또한 요놈을 여기에 곱하면 뭐가 되죠? 이것이 전속 밀도의 발산식입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발산식이든 전계 발산식이든 그다음에 전위 경도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계를 구하는 식이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과 관련된다? 화손과 라플라스 반열식에 관련된다. 자, 여기가 0이라면 라블라 제곱 V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2번, 3번, 4번 해당이 되고 1번은 이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의 미분형이죠.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자, 그다음에 4번은 반지름 1cm인 원형 코일에 전류가 10A가 흐를 때 코일의 중심에서 코일 면의 수직으로 루트 3cm 떨어진 점에 자개 세기는 몇 암페어 텀퍼 미터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원형 코일이 있어요. 원형 코일. 여기에 전류가 10A가 흐릅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A라고 할 때, 반지름을 A. 코일의 중심에서 코일 면과 수직으로 예, 이걸 중심 축상이라고 하죠. 직각으로 얼마 떨어진 곳? 예를 들어서 B만큼 떨어졌다. 그럼 이 점에 뭐를 구하라? 자개 세기를 구하라. 자, 이걸 이제 비호사법 칙으로 구해서 유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과식만 따지면 2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2분의 3승 A제곱의 I 이런 식이 있죠. 이걸 비호사법 칙으로 유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본 이론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주의를 해야 되냐면 단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 그래서 여기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2승, 요놈의 제곱이죠. 요걸 중괄호를 쓸까요? 자, 여기에 제곱이야. 그다음에 B가 얼마냐? B가 루트 3이니까 여기도 얼마? 루트 3의 10의 마이너스 2승. 여기에 제곱. 이거에 대한 3, 2분의 3승이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의 전류가 얼마? 100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정리하면 이것이 1번이 나와요. 16분의 1, 10의 3승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니까 단위환산에 주의를 하시고. 네.